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빨간 주식의 이성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키워드와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의 특징까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쏙쏙 에키스만 말씀드리는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4월 10일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1.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0.79% 상승했고, 환율이 1210원대로, 환율은 지금 상당히 안정된 구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소폭이나마 이제 상승을 해가면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완화되는 양상이 현재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환율은 우리가 워낙 약세기조가 되고 싶고, 또 워낙 강세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미국장이 흔들리면서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이 워낙 약세기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달러화가 많이 찍어내서 유동성 확대가 돼가지고 달러화가 약세 국면에 내려오면 환율이 또 자연스럽게 워낙 강세기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달러를 상당 부분 찍어내면서 유동성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200원대를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전반적인 원화 약세 기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달러에 대한 뭐랄까 이제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시장의 연속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국 증시가 오늘 보면 1.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야, 이거 이 중국 증시가 오늘 이 이유가 나왔던 게 이제 물가에 대한 부진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소비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업난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금융에 대한 타격의 우려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하락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좋은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악영향이 들어가면서 지금 중국 또한 하락으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을 상당히 확보를 한 상황이고, 유동성 확대를 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확보를 하고, 유동성 확대라는 것이 100이라면, 현재 이, 뭐랄까, 이제, 실물 경제가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50을 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그만큼 뒷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지금은 최악이다. 최악을 찍었다. 최악을 찍었다. 추가적인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이런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을 타면서 사망자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냐? 그렇게는 시장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수그러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날씨 영향도 상당히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방송 때 날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변수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날씨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조금 날씨 자체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또 대구 하면 또 날씨가 좀 더운 것을 또 유명하죠. 그런 부분 자체도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그런 악재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실물 경제는 그만큼 못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일단은 뭐 세계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이 최악을 한번더 발표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한번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엄청난 부분을 또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최악은 지금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날 때는 증시가 조금 올랐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가 감산은 언제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자, OPEC 플러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유가를 10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결론을 도출했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멕시코가 자리를 뻥 차고 나감으로써 이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뭐랄까 이제 유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근데 이 유가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경기 실물 경제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 롤오버에 대한 진행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4월 7일, 8일, 9일, 13일, 14일이 롤오버 진행 일정입니다. 요걸 잠깐 보시면 왜 이거를 5일로 나눠서 롤오버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한 번만에 롤오버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뭐 이걸 선물이기 때문에 한 달마다 이제 거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한 번만에 이렇게 딱 사버리면 여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크게 느껴지겠죠. 그것을 이제 다섯 번 나눠서 합니다. 하루에 20%씩이에요. 그래서 5월물로 넘어 만약에 4월물 넘어간다 그러면 20, 40, 60, 8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4월 1일부터 7일까지 했던 것이 타이거 원유 선물은 이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리율 자체가 상당히 낮겠죠. 이미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했는 시기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 왜 타이거 원유 선물이 반등이 좀 더 약했어요. 코덱스보다. 그 이유가 이것은 지난주에 롤오버 비용이 포함됐었기 때문입니다. 콘덴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감내했고, 지금 아직 14일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 코덱스 WTI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감내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죠. 대신 우리가 이제 이 차월물로 넘어갈 때 만약 이런 거예요. 여기 26달러고 27달러다. 근데 여기가 26달러다.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한 번만에 이게 쭉 해서 지금 12월물 같은 35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기에도 차후에는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이 1달러 차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시세 차익으로 본다면 3.8%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5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럼 3.8에 5면 얼마예요? 하루 0.76%씩 한 1% 채 안 되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오르더라도 여기 0.7%가 덜 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5일 동안 3.8% 약 4% 정도가 덜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차라리 롤오버가 끝나는 구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긍정적이죠. 어차피 다음월 차월물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장기라면 상관없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대응을 한다면 이런 롤오버 기간이 언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롤오버 안에서 이제 그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콘덴고 같은 경우에는 차월물이 비쌀 때 26달러인데 차월물 27달러다 이럴 때 이제 콘덴고가 발생한다고 하고, 반대로 27달러인데 다 차월물이 26달러다 이럴 때는 백오데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유, 영어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오히려 지금 요거는 이렇게 빠지면, 보면 아까 3.8% 정도가, 이제, 싼 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롤오버 비용이 또 3.8%가 빠지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만약에 5%가 유가가 빠진다. 그럼 내 계좌는 5% 채 안 빠지고, 좀 더 적게 빠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계산이 들어가는 것을 롤오버라고 한다. 롤오버에 대한 기간이 여기 돼 있고, 우리 타이거 5년 선물이 이미 끝났다. 롤오버가. 그래서 이거는 괴리가 이번 주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코덱스 ETF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납니다. 어제 보면 오늘도 휴장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괴리가 이미 어제 4월 9일 아침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뜨죠. 순자산 가치는 7,968원인데 지금 8,335원으로 돼 있으니까 괴리가 한 4.5% 발생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괴리가 발생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괴리가 제가 뭐라 했어요? 괴리가 최소 맞춰줘야 되거든요. 1% 내에는 돼줘야 되는데 이 4.5%를 이제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랑 지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순자산 가치하고 괴리율하고 그리고 앞서 했던 롤오버 기간하고 그걸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 수수료 자체가 쌉니다. 일반적인 주식보다 그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주 바닥 확인 물음표. 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시발점. 자, 요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던 것이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이 상당 부분 드러난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초록뱀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초록뱀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중국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쿠라는 사이트가 있죠. 유쿠도 많이 하고 또 뭐 네 글자가 있던데 코사인가 뭐 거기에 대한 짧은 클립 영상을 또 많이 봐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유튜브를 못합니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중국판 유튜브라고 하는 이 유쿠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시 한번 더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초록뱀이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격이 컸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조금 붙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아, 우리 다시 한번 더 한한령이 해제되고 다시 한번 더 한국에 대한 한류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시 문화라고 하는 아는 사람끼리 잘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한 사태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줬고, 거기에 따라 중국이 또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 돌아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전체적인 섹터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오늘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엄청나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확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양시장 모두 다 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일 같은 경우에 개인들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수급 공백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메꾸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변동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3.7%까지 빠졌어요. 갑작스럽게 빠졌다가 반등을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던 것을 지금 현재 시장은 메꾸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또다시 한번더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 안에서 오늘 투신권도 매도를 했고, 자, 연기금은 매수를 했어요. 마지막에 들어 올렸던 것은 그럼 연기금의 매수가 일부 유입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부 유입됐다. 자,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매수를 뒤에 붙이는 모습 보이죠? 지수를 올리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다라고 봐줘야 돼요. 일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 전체적인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빠져있던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때까지 주도를 했던 종목군도 오르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저 PBR, 어제도 얘기했던 그런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반등을 올렸단 말이에요.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사줄게.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시장 올렸던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좀 빠져있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돼가지고 가격을 조금 상승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좀더 활발하게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특히 뭐 우리가 오늘 조금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 몇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테라제네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뭐 초록배만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유튜브, 중국판 유튜브에 대한 카테고리가 복원됐다는 거고, 이제 테라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RNL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이 회사가 이 RNL 치료제에 대한 전사체 분석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기대감이 지금 상당 부분 붙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노벨상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김빈내리 교수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 김빈내리 교수에 대한 관련주, 이 RNL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RNL 치료제, 리보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데, 원래 이 리보 핵산 치료제를 가장 많이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ST팜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관련주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김빈내리 교수 관련주가 이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같은 종목이 나우아이비.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로 지금 현재 엮여 있는 건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뭐랄까 이제 정치 테마주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 테마주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나와이비가 상한가를 어제하고 오늘 갔던 이유가 나와이비 안에 나와이비가 투자한 회사 중에 바이오포화 관련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로 지금 반등을 붙였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이유로 아주아이비 투자도 함께 강한 상승세를 오늘 기록했어요.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금 10군데에 대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스닥의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 총 12군데에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총 5개인가 6개예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치료제 관련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현재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움직임이
좀더 시장에 대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붙여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이 투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서 제가 클로로퀸이라든지 또는 렘데시비르, 아비간도 마찬가지고, 이문베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좀더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림을 좀 지금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틀어볼까요? 요 그림이 제가 좀더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던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오늘 얘기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한다는 게 제가 좀 준비를 못했고. 자, 요것도 별표를 조금 쳐놓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군에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데, 음압 병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 있죠. 그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소독약으로도 지금 소독할 때요 기업이 좀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별표 세 개를 해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거 사이토카인 관련한 기업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문메드 관련 기업, 그리고 클로로킨 관련 기업, 그리고 악템라, 슈펙트, 그죠?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리고 칼레트라, 혈장치료 관련주들, 구충제 관련주. 자, 마찬가지로 뒤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만 조금 떼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은, 자, 이런 것들. 이제 이문메드, 렘데시비르, 악템라, 리바비린, 그리고 클로로킨. 요 그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도 함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테마성 재료가 지금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분위기를 꼭 읽으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보더라도 다음 주에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오늘 초록뱀이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여타의 중국 관련주들 반등을 조금씩 다 붙이거든요. 어차피 또 순환매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이런 중국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 그리고 치료제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 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일장 관심주를 잠깐 한번 보시기 전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다날, 다날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떠가지고 장중 9% 떠서 24%까지 일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한 3,600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4%까지 뭐 상한가 발 앞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전의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추세를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제 내일 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안트로젠 보겠습니다. 안트로젠. 자, 안트로젠이 지금 식약처에 검토를 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30일 정도 걸린다는데요. 앞에서 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저는 좀더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크롬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식약처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재료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 버리면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3S. 3S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가 일본산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S가 삼성과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이 좀더 공급이 좀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요 기업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역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월봉상호 지금 125일선과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건 시세만 바뀌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요.
자, 중국 관련주가 조금 시세가 좀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주들도 모습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런 한국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요. 시세를 좀더 붙일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오늘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바닥권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우량주는 이런 종목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초록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초록뱀이 결국 컨텐츠 관련주거든요. 그런 컨텐츠 관련주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앞서서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를 했죠. CJENM에 대한 지분이 이탈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잡주로 본다면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위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더 이 120일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뭐 지금 갑작스레 생각나는 종목이 없는데, 우리가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는 다음 주에 한번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까지는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하실 분들 한번 같이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거는 이제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넷 홈페이지,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 4기 교육을 할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면 뭐 유한양행도 최근에 급등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죠. 셀트리온도 또 급등을 했었고,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ST팜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것을 이제 4기 교육 때 손절 것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추천해 드렸었고요. 나머지 한 종목도 지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이번에도 함께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IT 섹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옥석 가리기를 좀 더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 종목을 또 추천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가 중요한 걸 알지만 그것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어려워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뭐가 핵심인지 또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주식하는 정도의 지식적인 부분만을 갖춰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은 제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뭐 설명하고 이런 거는 저희에게 맞지 않죠. 최대한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주식이 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주식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주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함께 조금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주가 받는 계산기나 적정 주가 계산기는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핵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육 일정 확인하시고, 녹화 방송으로 한 달 동안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 또는 스마트폰을 그 PC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휴대하시면서 영상을 꼭 두 번, 세 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혜택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항상 지금이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이거든요. 급한 마음보다는 항상 주식을 내 품에, 그래서 내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푹,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